뮤직비디오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특별한 곳에 가서 찍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번 저희 세미나의 뮤직비디오는 또 여름 컨셉에 맞게 발리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아, 발리.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되게 낯설기도 했고 또 날씨가 한국이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되게 더웠어요. 한국보다 더 더웠는데 예. 그 해외라 그런지 풍경이 너무 예뻐서 예. 뮤직비디오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또 멤버들이랑 첫 해외 촬영을 잘 맞춘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예, 그래도 발리 갔는데 더워야죠. 그럼요. 휴양지니까. 아, 그렇죠. 바다에서, 시원한 바다에서. 네. 혹시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었나요? 제가 서핑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씬 중에 서핑을 하러 나가서 참치를 잡아오는 씬이 있었어요. 서핑을 하러 나가서 참치를요? 네. 그래서 일단 서핑 자체도 고난이도였는데 참치가 심지어 모형이 아니라 진짜 통참치를 제가 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처음에는 제가 무서워서 약간 어떡해 이랬는데 또 제 성격 아시잖아요. 야 하고 딱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럼 어마어마할 텐데 참치가. 네. 그래도 그런 큰 참치를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예. 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 특별한 경험이네요. 네, 특별했어요. 서핑하다가 참치를. 네. 예 대단합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까? 자동차 뭐 자동차야 찍은. 자,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제가 볼 테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구단 세미나의 그럼 이제 킬링 포인트는 어떤 건지. 사실 저희 이번 구구단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점은 3인 3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구단 세미나의 세정, 미나, 나영이 진짜 각자 다 다른 보컬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또 다른 느낌? 나영 언니는 특히나 이번에 진짜 나영 언니의 가창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언니의 노래를 아, 나영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인 것 같고 특히나 미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랩을 선보이게 되어서 아 미나가 랩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친구였어 라고 저는 세 명 다 너무 돋보인다 라는 3인 3색 무대가 이번에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진짜 3인 3색이네요. 네. 세 분의 각기 다른 또 가창력의 네. 매력을 네. 느껴볼 네. 수가 있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앨범 얘기는 간단하게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구구단 세미나의 새로운 무대 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이번 앨범의 이제 수록곡인 루비 하트라는 곡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갖고 싶은 마음을 빨간 루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가 좀 이렇게 앙탈스럽기도 하고 도발적이기도 하면서 타이틀곡 세미나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루비 하트.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무대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잠시 퇴장하셔서 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